유진아, 무슨 일 있니? 소연아, 괜찮아? 그날 밤에 수연이 데려 간 게 그놈이더라고. 그니까 그게 수연아. 수연아. 수연아, 나 안 있니? 다 오해라니까. 나 걔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. 제가 신고했어요. 아까 누구랑 통화한 거야? 엄마예요. 그런 거 물어보지 마. 아니야, 나 걔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. 그거 하나뿐이야? 아니라니까. 오해라고!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아해서 잘해준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네. 그럼 그날 유진아, 우리 수연 얘기 그만할까? 그날 미술지도 끝나고 유진아, 수연이랑 같이. 아 진짜 유진아!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난 아빠 같은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야. 지성아, 예비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? 응? 이 새끼! 어, 그래. 고마워. 봐봐. 네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. 응?
대유진아. 이제 나도 대유진아. 왜 자꾸 날 바쁜 사람 만들어! 아들 하나 있는 거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말이야. 유진아. 선생님 집에서 챙길 게 좀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자. 그런다고 두